반갑습니다. 도윤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늘 생각하면서 만드는 장비가 하나 오늘 시운전에 들어갑니다. 무인굴삭기거든요. 저희들이 무인굴삭기, 특수장비를 만들면서 특히 지금처럼 300 같은 경우에는 이 장비가 거의 18m까지 작업이 가능한데 이 장비를 만들면서 이게 너무 사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철거 장비 자체가. 그래서 뭐 일부러 우리가 틸팅도 이렇게 뭐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 틸팅도 마찬가지거든요. 높이 올라가니까 안 보이니까, 예, 안 보이니까 또 이렇게 약 41도 정도를 틸팅을 시켜서 높은 데까지 작업을 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사실상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이 장비도 출고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장비를 보면 상당히 위험한 조건에서 작업을 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꼭 타야 될까? 사람이 안 타고 작업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이걸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실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장비, 정말 위험한 곳에 들어갈 때 사람이 없어도 작업이 가능한 그런 장비를 한번 만들어 보자. 네, 그 시작 단계가 사실상 이 장비라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높이 올라가는데 높이 올라가서 작업을 하면서 지금처럼 이 정도 올라가면은 사실상 다 올라갔다 보시면 됩니다. 덜 올라갔지만은 이 정도 작업을 하면서 올라갈 때 이 운전석에서 사람이 타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뭐 위험하겠죠. 이 정도 뭐 각도로 이렇게 하는데 뜯어가는데 여기서 저 탑을 보시면은 틸팅 각도를 하더라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철거를 하다가 뭐 콘크리트 파쇄물이나 이런 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야 그것도 저기 타고 붐대를 뒤에 타고 내리면서 그걸 때린다 그러더라고. 운전석을 때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지금 일단 다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최대 높이부터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사람이 타고 있거나 불가항력하게 또 위험한 곳에 뭐 올라갈 때 작업을 할 때 사람이 없이 뭐 작업할 수 있는 게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무인굴삭기를 이렇게 개발이 된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밑에서 편안하게 저는 앉아서 이렇게 조작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역 건물에 올라가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뭐 지금 이 상태는 뭐 뜯는 거는 바가지 막 이렇게 하면서 저는 아직 숙달이 안 돼서 그렇지만은 정말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래 뜯고, 예, 또 물고, 뜯어내고, 물고, 뜯어내고, 물고, 뜯어서, 예, 약간 또 제끼고. 우리는 손이 굳어서 잘 안 되지만 요즘 젊은 분들은 30대 이런 분들은 게임에 능숙한 분들은 정말 이게 뭐 쉽게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이. 이 높이가 지금 현재 18m 높이거든요. 요게 다 올라간 높이죠. 18m 높이. 그래 이 장비는 틸팅에다 브레이드에다가 파워까지 다 장착된 장비고 힌지가 4.5m입니다. 그리고 08 크라세를 착용을 했고 요렇게 했을 때 18m. 네, 18m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금방 가져 나와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숙달이 아직 덜 되다 보니까 좀 헤매고 있는데 네, 얼마든지 높이를 조정이 되면서 작업도 하면서 이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래서 앞으로 다 뻗어보면 다 뻗어봐도 뭐 그거 되거나 기울어지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유는 브레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브레이드가 딱 받쳐주고 뒤에 웨이트도 도전되어 있기 때문에 비례제어라서 리모컨 자체가 비례제어라서 얼마든지 정숙하게 조정이 됩니다. 이 리모컨 한번 보시면은 네, 일반 굴삭기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붐, 버켓, 요거는 암,
스윙, 주행, 좌주행, 우주행, 브레이드 하강 뭐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조작하기도 상당히 편안하다. 이래 굴삭기를 보면은 지금 다 한번 뻗어볼게요. 그래서 네, 여기 다 뻗은 모습이죠. 다 뻗었습니다. 완전히 다 뻗었습니다. 네, 뭐 브레이드가 그만큼 또 중요한 역할을 하죠. 딱 지면을 받치고 있고. 요래 나놓고 하나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이게 요거는 08 지금 집게를 찼습니다. 08 집게. 네, 08 집게를 차고 회전이 되는 타입이죠. 회전이 되는 타입이고, 네. 3인시도 회전 다 되고, 예, 네, 되면서, 이렇게. 네, 이렇게 되고, 돌리다 폈다. 네. 동작도 아주 잘 나오죠. 그리고 바가지. 오므리고, 패고. 오므리고, 패고, 이렇게 다 되고. 그리고 이제 품을 들면서 암을 당기면서 아무래도 파우다 보니까 동작은 힘이 줍니다. 파우는 힘이 주다 보니까 동작은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힌지를 바꿔서 이제 힌지 각도도 얼마든지 조정이 됩니다. 네, 조정도 되고 더 높게 하려면 이 기존의 버켓은 힌지 각도를 조정을 하는 거죠. 폼을 최대한 늘어놓고, 네. 폼의 각도도 상당히 크게, 버켓 실린더만큼 또 조정이 되니까 상당히 크게 또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힌지 각도를 기존의 버켓 실린더로 조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작업만 할 일은 없죠. 좀 뻗어서, 한 이 정도로 하겠다. 네, 이 정도로 해서, 힌지를 절연할 때나 저희들은 가업점이면 지면에 달아놓고 내려놓고 설치를 움직이라 그러거든요. 네, 지면에 내려놓고 고정을 시켜버립니다. 기존의 버켓 실린더는 고정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똑같습니다. 레버 버켓 실린더로 하면은 힌지 끝에 있는 게 버켓 실린더가 움직입니다. 힌지에도 버켓 실린더가 있지 않습니까? 저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4.5m에 3.1m니까 그러면은 7.6m 정도 되는 거죠. 보면 롱암이 7.6m 정도 된 겁니다. 그래서 고정이 됐으니까 기존에 똑같은 레버로 버켓 실린더를 이렇게 네, 움직이면 된다는 겁니다. 네, 뭐 복합 동작 네,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하고 움직이면서 네, 체결을 뱀에서 이게 뭐 숙달이 좀 돼야 되죠. 아무래도 숙달이 되면 생각하면서 레버로 움직인다는 거는 좀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습이 좀 필요하죠. 근데 이 연습을 20대가 하는 거나 40대가 30대가 하는 거나 40대가 하는 거나 50대가 하는 거나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선 장치는 뭐 진짜 관심 있는 분 그리고 젊은 층이 해서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잘 하신다. 네, 이래서 이제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틸팅은 굳이 이제 필요가 없죠. 이걸 하게 되면. 그래서 틸팅은 내리고, 네, 틸팅은 내리면 됩니다. 내려놓고. 지금 우리가 문을 열어놓은 거는 사람이 없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 거고. 네, 이러고 나서 이제 뭐 웬만한 작업을, 어떤 작업을 하는 거는 네, 다 가능한 거죠. 이게 일반 조금 차이가 나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장비에 타서 하는 거나 그걸 리모컨도 하는 거나 좀 차이는 다소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자동차에 말해서 처음에 후방 카메라라 적응이 안 되듯이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약간의 적응 기간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네, 봅니다. 이 장비가 최대 아주 큰 중량을 들 수 있는 파울삭이다 보니까 힘이 부족하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선 리모컨을 틀어놔놓고 위험할 때 뭐 그냥 누가 오작동을 한다거나 뭐 옆에서 건들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것만 조심하시고 하면은 실제로 운전석에서 장비를 타고 하는 거나 네,
뭐 거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까이 잡을 때는 이렇게 조금 뭐 기존에 또 버킷 실린더로 각도를 조정하면 뭐 안에 걸 2층, 3층 걸 안에 걸 집어넣고 할 때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네. 이렇게 해서 내리면서 네. 중요한 거는 지금 무선으로 하는데도 제가 오늘 첫 시운전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도 사실은 레버에 잘 안 익은 상태입니다. 안 익은 상태에서도 해보면 일반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서 레버 감을 찾고 하는 거랑 거의 뭐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하나하나 조작하는 게 상당히 편하게 되어 있고 내가 원하는 하루 정도만 연습을 하면 원하는 웬만한 동작은 다 될 것 같아요. 지금 리모컨으로 방향을 전환할 때 힌지를 쓸 거냐 버킷을 쓸 거냐에 따라서 약간 울컥거리는 현상이 있는데 예, 그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요게 지금 보면은 제가 일부러 원을 그린다고 이렇게 많이 해본 거고 네, 아주 뭐 멋집니다. 일단 동작 자체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기존의 RC브 레버 운전석에 앉아서 하는 거라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느낌에 너무 느낌 자체가 뭐 괜찮아요. 웬만하신 분, 이 운전을 우리 원주의 최영서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운전을 누구냐면 우리 20대 우리 최 사장님의 후계자 영진이가 하거든요. 우리 최영진이가. 영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속달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러면 한 하루면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마스터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싶거든요. 자, 이제 우리 건물을 한번 철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철거는 하진 안 되고. 네, 자, 벌어서. 이 높이를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우리 공장도 사실은 뭐 낮은 건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뭐 한번 대보시면 높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많이 납니다. 사실은 우리 운전석에 앉아서는 이 정도 떨고 스윙을 못 합니다. 불안해서. 그게 스윙이 이게 상당히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구름이 많을 때는 구름이 지나가면 차가 또 디비지는 느낌, 이런 느낌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또 그렇고. 예. 근데 뭐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는 차가 전체 시야가 확보가 되니까 예, 뭐 정말 안전하게 이렇게 스윙도 해볼 수 있고 뭐 다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한데 우리가 기존에는 이 차도 뭐 틸팅 캐빈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틸팅을 쉽게는 안 하고 이렇게 작업할 필요가 없다. 네, 이게 높이가 지금 18m 정도 높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일단 저 높이에서 지금 08 카라셀 찼거든요. 네, 차고, 자,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보시면, 네. 정말 원하는 대로 작업이 다 가능하다. 그래서 보다 이제 지금 현장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이래되면은 기본적으로 한 달은 일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진짜 위험한 데서는 사람에 타지 말고 떨어져서 주변 시야를 다 확보하면서 네 그렇게 얼마든지 이제 작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안할 때는 약간 덜컹거리거든요. 뭐 이거는 안 덜컹거리네. 덜컹거릴 때도 있고 안 덜컹거릴 때도 있는데 요게 지금 붐대 길이가 가장 길게 했을 때입니다. 네. 요게 제일 긴 거죠. 그래서 지금 전동작이 지금 리모컨으로 아주 부드럽게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최대 높이에서는 우리가 보면은 안에서는 그 위치를 참 가늠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바깥에서 제가 또 해보니까 여기서도 붐을 더 낮춰야 되겠다 또는 높여야 되겠다 이런 뭐 여러가지 그게 확인이 시기시기 되니까 정말 좀 안전하게 뭐가 좀 되는 것 같아요. 한 요 정도에서는 뭐 충분히 안전하게 되겠죠. 요 정도 높이가 지금 한 10안 우리 건물 높이 정도 되니까 10안 3-4m 정도 될 것 같아요. 13-4m 힌지를 접고 이제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동을 할 때도 이렇게 딱 이렇게 접어서 네, 이렇게 하면 일단 네, 접어서 회전을 해서 네. 네, 탑은 내리고 자, 탑은 이제 필요 없는데 그냥 모양상을 한번 작동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브레이드를 올리는 거죠. 브레이드를 올리고 브레이드도 뭐 상당히 부드럽게 똑같습니다. 그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들이 레버스 운전석에서 하는 그 감이나 여기서 하는 감이나 다 똑같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주행을 한다거나 하면 얼마든지 뭐 이렇게 주행이 위치는 가장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리모컨으로 움직일 때는 2단은 안 하시는 게 좋죠. 물론 리모컨에 2단 기능도 안 넣어놨습니다. 넣어놨지도 않았지만 주행이라든지 브레이더 그리고 스윙 네, 스윙도 상당히 부드럽게 된다는 점. 자 이제 인사만 하고 예,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파워를 넣어놔 놓고 작업을 하거든요. 리모컨 같은 경우에는
예, 파워를 내놔놓고 작업하시는 게 예,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무선 리모컨 무인굴 찾기에 대해서 제가 좀 시운전 하면서 보니까 네, 조작성 상당히 편합니다. 제가 뻥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해보신 분은 해보시면 압니다. 정말 편안하고 네, 부드러운 동작이 가능하다. 네, 우리가 처음에 펌프카나 스카이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게 무슨 무인이 개발이 안 됐지 않습니까? 개발 안 되다가 네, 이제 필요에 따라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무인이 개발돼서 이렇게 하는데 그 무인이 되니까 너무 편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굴삭기도 위험한 작업 일반적으로 할 때는 뭐 다 보면서 하시면 되고 위험한 작업에서는 이제 곧 무인 굴삭기 시대가 도래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인 동작은 뭐 이 정도만 보시고 기능에 대해서만 간단히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려놓고 이제 네 전체적으로 상당히 예, 잘 나왔습니다. 네, 현장에 가서 이 장비가 이제 운전 연습하기에 따라서 뭐 다르겠지만 위험한데 꼭 사람이 만약에 대비해서 사람이 타서는 안 되는 그런 현장 그리고 뭐 우리의 지뢰밭이라든지 또는 뭐 낙석이 심한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도 이제는 리모컨 무인 시대가 곧 다가온다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필요로 느낄 때 네, 저희 두위는 더 많은 기술을 네, 보완하고 개발을 해서 네, 여러분들이 보다 안전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위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